Buonasera, benvenuti. 정혜리의 이탈리아 요리 여행. 오늘 벤베누티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벤베누티는 환영합니다입니다. 나중에 끝에 잠깐 또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토스카나 요리할 거예요. 포르치니 버섯을 사기도 힘들고 이태리에서 가져와서 제가 계속 쓰는데 지금 다 떨어졌어요. 저희가 9월에 또 이태리 여행을 갈 거라 벌써 떨어져서 포르치니는 구입을 못했고요. 다행히 오늘 송화버섯이라고 해서 포르치니랑 되게 비슷해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향은 거기에 못 따라가지만 아시아에서 나는 건데요. 표고버섯과 자연산 송이버섯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그런 송화버섯을 제가 천안에서 버섯 농장에서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해드릴 거고요. 원래는 그냥 제가 하려는 딸리아텔레 아이풍기 미스티, 그러면 버섯 모듬 딸리아텔레예요. 그래서 버섯을 제일 구하기 쉬우신 거죠. 양송이 버섯.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나라 표고버섯이에요. 예, 이렇게 두 개를 쓰셔도 되고요. 송화버섯을 첨가하시면 더 맛있는 버섯 요리가 되겠죠. 그리고 마늘, 그 다음에 파슬리, 그리고 육수가 필요한데요. 육수 없으시면 면수 쓰셔도 되고요. 육수 있으면 좋고요. 당육수까지 없다 그러면 그냥 야채 육수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소금 기본이죠.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가루 면 됩니다. 끝이에요. 근데 딸리아텔레는 뭘까요? 딸리아텔레는 딸리아레가 자르다거든요. 너 머리 잘랐니? 그럴 때도 딸리아레를 써요. 딸리아텔레, 그러면 손으로 자른 듯한 파스타. 결국 뭘까요? 손칼국수가 되겠죠. 이거 이렇게 피면 우리나라 칼국수 같아요. 단지 얘는 노란색이 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칼국수 같은 그 면으로 저희가 오늘 이걸 먹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딸리아텔레, 결국 생면, 생면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죠. 소스 만들기 전에 저희 뭐 해야 되죠? 물을 끓여야 돼요. 그래서 물을 지금 열심히 끓여주고 있는데요. 굵은 소금. 물 2리터에 이렇게 크게 한 줌 넣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 넣어주시고요. 딸리아텔레 면을 끓여줘야 되는데 5분 정도 끓일 거예요. 거의 다 딸리아텔레는 4분에서 5분. 아주 아주 많이 끓여야 6분이거든요. 지금 넣으면 바로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안 떠들면서 만들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떠들면서 해야 되니까 5분 안에 못 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넣을게요. 버섯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송이 버섯하고 표고버섯 두 가지만 쓰셔도 되고요. 송화버섯이 있으면 표고버섯 대신 쓰시면 돼요. 예, 둘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양송이는 한알은 작게 점여주세요. 작게 만들 거고요. 다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썰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모양을 내서 요거 자체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모양을 좀 만들어 주세요. 반알은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는 그렇게 만드시고요. 송화버섯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둥은 저는 모아 가지고 육수에다가 나중에 쓸 거예요. 송화버섯도 다져 주시면 돼요. 버섯이 다 준비됐으면 마늘을 또 편을 썰어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태리는 이렇게 마늘을 으깨서 많이 하긴 해요. 근데 모양이 예쁘게 안 나니까 이렇게 편을 썰죠. 마늘은 좋아하시면 두세 개, 별로 안 좋아하시면 하나,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를 거예요. 올리브유는 팬이 좀 달궈진 후에, 버터는 바로
차가운 팬에 해주시면 되고요. 버섯 오일 파스타이기 때문에 더 오일이 많이 들어가요. 1인분에 보통은 한 큰술 쓰고요. 오일 파스타 할 때는 두 큰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일이 이렇게 둘렀을 때 물처럼 흐르면 그때 넣기로 했죠. 넣으신 다음에 마늘을 잘 먼저 볶아줄게요. 네, 이렇게 노른스름하게 충분히 마늘이 볶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기울여서 완전히 잠기게 해주시면 더 빨리 되겠죠? 마늘이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볶아지고 있죠? 그러면 다진 버섯을 넣으시고요. 충분히 볶아주세요. 버섯은 올리브유를 엄청 빨리 먹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쯤 다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다진 마늘을 볶다가 여기다가 저는 중간 간을 꼭 해주거든요. 마지막에 하거나 맨 처음에 다 해버리면 간이 짜지거나 싱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간을 해주시고요. 면수를 넣으실 경우에는 소금간 하지 마세요. 면수가 짜니까. 저는 육수가 있어서 육수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바글바글 끓여서 버섯물이 완전히 우러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수는 야채육수 쓰셔도 되고요. 야채육수 내실 때 이렇게 아까 남은 버섯, 기둥 이런 거 넣어서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포르치니 같은 경우는 보통 포르치니 세키라고 그래서 건 포르치니를 많이 써요. 그때 포르치니를 이제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꼭 짜가지고 쓸 건데 그때 남은 물, 그 물을 꼭 이용하시면 되고요. 불을 바글바글 끓여서 해주시면 돼요. 거의 다 완성된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지금 만들어진 딸리아떼레면 뽀송뽀송 예쁘죠? 얘는 기분이 좋아요. 말랑말랑해서. 이거는 겉면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얘는 아주 일괄적으로 잘 썰려져 있고요. 이거는 조금 울퉁불퉁해요. 손칼국수라서. 예. 요렇게 해서 먹는 건데요. 요거는 보통 5분 정도 끓여주고요. 이거는 한 2, 3분? 금방 넣어서 바로 둥둥 뜨면 건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고요. 팍 올라오죠? 왜냐면 밀가루가 좀 묻어 있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버섯이 거의 다 됐는지 항상 간을 한번 봐주셔야 돼요. 보통 그냥 양송이 버섯만 할 경우에는 버터 약간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넣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물이 너무 쫄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넣어서 간 봐주시면서 파슬리 중간에 한번 뿌려주시고요. 한 1분 정도만 있으면 거의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생면 미는 거 보셨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칼국수.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남편이 예쁜 짓 하면 해주시고 보통은 이렇게 딸리아떼레 겉면 사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면이 다 삶아졌어요. 이렇게 제가 가서 그대로 건져서 잘 비비겠습니다. 송화버섯 안 넣고 그냥 양송이버섯이랑 표고만 했을 때는 뭔가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럴 때 버터를 약간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송화버섯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브유만 조금 뿌리시고 그냥 그대로 대신 모든 스파게티 면은 이렇게 같이 막 끓여주셔야 이 스파게티 면과 소스와 같이 어우러져서 훨씬 맛있어요. 스파게티 면을 이렇게 볶지 않는 유일한 파스타는 제노바에서 나는 바질 페스토, 그것만 불을 끄고 비비는 거거든요. 그거는 불 위에서 하면 분리돼 버려요. 우리 7월이나 8월에 반드시 바질 페스토 한번 할 건데요. 예, 그로 때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 완성됐어요. 국물이 없이 이렇게 자작하게 돼야 정통 이탈리안이에요. 저 예쁘게 담으셔서 손님에게 대접할 때는 저 같으면 이렇게 송화버섯 모양 자체를 굵게 내서 하나쯤 구워서 위에 탁 얹어도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파마산 치즈 뿌려주시고요. 파슬리 약간 얹히시고 후추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정말 이태리 친구들이 후추 따위는 필요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딸리아떼레 아이 풍기 미스티가 완성됐습니다. 풍기 미스티라는 거는 풍기가 버섯이고요. 풍기들, 버섯들. 미스티는 복합적인 모듬이라는 거예요. 두세 개가 들어갔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요, 지금. 오늘 우리 촬영기사님 생일이세요. 땡 잡으신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딸리아떼레면 직접 만든 생면 맛보여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벤벤우디라고 인사드렸죠? 벤이 베네예요. 베네는 좋다, 굿. 베누디, 그러면 베니레라는 동사에서 온 얘기인데요. 왔다 라는 뜻이거든요. 잘 왔습니다. 뭘까요? 환영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가시면 밀라노나 뭐 이렇게 로마에 내리시죠. 그러면은 공항에 크게 벤베누디 이렇게 써 있어요. 환영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을 늘 환영합니다.
벤베누티 라고 인사하면 지금 안 돼요. 왜냐면 아리베르치 인사해야 되죠. 벤베누티는 오다니까요. 네, 오늘 잘 오셨고요. 잘 들으셨고 맛있게 해서 드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스테이크로 여러분들 모실게요. 피렌체에는 피오렌티나라는 쇠고기가 있어요. 스테이크인데 정말 맛있고요. 그 고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기로 할 거지만 두툼한 스테이크, 쉽지만 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 파티 해드릴게요. 네, 아리베르치.